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나주 목사골시장 정육점에서 선도가 굉장히 좋은 생고기, 소생고기를 좀 사왔습니다. 그만큼 1kg고요. 여기 뭐 이쪽 사태 쪽 살도 있고 생으로 먹었을 때 되게 또 맛있는 또 부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네? 여기다 소주 한잔 맛있게 해볼 건데 요거 1kg 혼자 먹기엔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한 근 정도 분량 되게 먹을 만큼만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6kg 또 따로 먹던지 해가지고 하고 오늘 먹을 만큼만 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유기잔 소리 기가 막히거든요. 야, 소주는 희한한 게 첫 잔 딸 때만 꼴꼴꼴꼴꼴 소리가 좀 나요. 아, 뭉튀기 느낌이죠. 네. 자, 그리고 이 뭉튀기 소스를 제가 유튜브 보면서 한번 따로 만들어 봤는데 사실 뭐 대구에서 먹었던 그런 어떤 기가 막힌 맛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흉내는 좀 냈어요. 다진 고추 그리고 뭐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액젓 매실청 요런 것들 좀 다진 마늘이랑 해가지고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근데 좀 이거 생고기 오늘 먹으려니까 대구가 좀 가고 싶더라고요. 뭉튀기 먹고 싶어서. 자, 바로 한 잔 여러분들. 에이, 쏴쏴. 기름 소금 먼저 찍어서. 야, 찰기 어떡하냐 이거. 아. 이번에는 맛있게 잘 익힌 잘 익은 갓김치에다가 한 잔도 바로 쏴서.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와, 이거 살짝인 갓김치다. 죽인다, 이거. 새로운 어떤 맛의 영역을 또 찾은 것 같아요. 와. 이거 어떻게 결, 딱, 이렇게 썰어가지고. 와우, 이거 좀 제가 먹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막이, 기름 막이.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질기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, 좋아. 한, 요거, 자, 이제 대구에서, 저 뭉튀기 요 소스에 드실 때 방법처럼 요거는 살짝 안에 묻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, 썰은 고기는, 딱 넣어서 이걸 좀, 예, 덮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속에 넣어서. 양념이 살짝 배게, 예. 요거 좀 썰어 놓고, 요 한 잔은 바로, 예, 여기다 한 잔다, 예. 쏴서. 야, 이거 살짝 익은 이 갓김치에다 이거 먹으니까 작살 납니다, 진짜. 아우. 어떤 분들이 고기 이렇게 먹으면 비리지 않는데 절대 비리지 않습니다. 비린맛 제로. 야, 착 달아본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우. 맛이 지금 살짝 뱄을려나 모르겠는데 한번. 하, 아롱사태. 자. 와. 쏴서.
기가 막힌 그 생고기 안에 기름을 제거한 민어 불에가 들어있어요. 와! 야, 진짜 맛있다, 이거. 아, 그리고 이거. 야, 이거 오늘 저 양념이 완벽한 대구식 뭉티기 양념이었으면 난리 났겠다. 요, 딱 살짝 스며들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야, 죽인다, 이거. 아. 아, 에이, 자, 쏴서. 쏴서. 사태는 갓김치보다 뭉티기 소스나 아니면 기름 소금이 나을 것 같아요. 요 이제 살 부분이 많은 요런 부분은 이 어쩌고 갓김치랑 좀잘 어울리고. 소리 한번, 자, 들려드릴게요. 소리가 날지 모르겠다, 거기. 이건 진짜 완전 쫀득 탱글하고 대신 이로 씻기가 편해요. 요걸 사실 구워 먹으면 좀 되게 뻑뻑한 느낌인데, 자, 맛있는 스테이크 먹듯이. 기름장 좀 맛있다. 와우야. 아우, 사사. 와, 이건. 믿어도 되나? 저처럼 이렇게 살짝 쫀득의 범위와 질긴 거 사이에 있는 그런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. 이거 무조건 드셔야 돼요. 이게 제가 사태라고만 설명을 들었는데, 이거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요. 이거 진짜 너무 죽인다, 이거. 이거를 뭉티기 양념에, 대구식 그 뭉티기 양념에 딱 만들어 살짝 입혀서 먹으니까. 와, 진짜 이거 너무, 너무 맛있는데? 이 식감 너무 좋은데요? 아, 이거, 나 이게 너무 맛있어갖고. 아, 진짜 이거 반하겠다.
사사. 피어싱 프로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야, 이거 갓김치에다 하나. 지금 매니저분이 몇번안 계셔갖고, 예. 짠. 야, 이거 진짜 미치겠다. 이런 게 어디 있지? 이거 사태 부분 점점 안으로 들어올수록 거부감 없이 쫀득함만 있어요. 그럼 술이 사라진 맛을, 아, 반전을 위해서 술이 사라지는 맛을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봐서. 나 근데 진짜 우리 이거 진짜 미쳤다. 진짜 최고다. 어, 너무 훌륭해요. 여기를 썰면은, 이 가운데 있는 요 부위, 이쪽 부분은 조금 질기긴 한데, 치아 좋으신 분들한테는 뭐, 전혀 문제가 안 되는. 이거 중간쯤 되잖아요? 중간쯤 되면 얇아져요, 점점. 엄청난 맛을 더해줍니다. 아, 실망하지 마세요, 대신. 실망하지 마세요. 실망하지 마세요. 대신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실망하지 마세요. 분명히 실망하지 말라고 했어요. 안 뱉어야죠, 그냥. 보이십니까? 이게 찰기? 어마어마합니다. 아우. 자, 쏴서. 쏴서.
좀 모르겠네. 네. 사사. 사사. 어딘가 애감이가 있다고? 고기. 요거를 막장으로 예.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. 서서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!